자, 안녕하십니까? 뉴스앤드 미션입니다. 오늘은 데니얼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 이야기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님,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. 네. 안녕하지 않은 것 같은데, 이제 올림픽이 끝나가지고 우리 데니얼 변호사 좀 이렇게 흥미가 확 떨어졌을 것 같아. 아, 네, 저 올림픽 보는 걸 처음 이제 되게 즐겼었는데, 그러니까 올림픽, 우리 뭐 데니얼 변호사 성적이 MVP 나쁘지 아니었는데. 않아가지고, 네. 네. 밤잠 안 오늘 자고. 새벽에도 왔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언제 끝나죠? 오늘 끝나요? 어. 오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아, 폐막식인가? 네. 이번에는 뭐 올림픽이, 그러니까 관심사가 전 세계적으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하는 일이 맞아요. 많지. 근데 그 한국의 그 사격하는 여자 멋있던데. 이런 그 김예지. 거. 예. 딱 나는 해가지고. 보고 막 멋있어. 너무 멋있었어. 맞아요. 예. 야. 펜싱도 그 남자 멋있겠죠. 예. 그러니까. 자, 오늘은 이것도. 그 이민사에서 갑자기 그 이민성 그이 수수료 이 뭐라고 이 영어로 뭐라고 이거를 애플리케이션 피. 수수료죠. 어플리케이션 피가 접수. 예. 올랐죠. 예, 오른다고 예고가 아우, 나왔죠. 엄청 올랐습니다. 네, 예. 약간 뭐 저희 보고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예, 올린 이렇게. 지 얼마 안 됐지 않았나? 그, 항상 올리긴 하는데, 이번만 이렇게 빡튼 적은 그러니까 없었거든요. 그것도. 아 예, 이거 그래가지고,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, 그 되게 그 정부에서 왜 지금까지는 세금으로 충당했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이 그거는 세금을 좀그 줄이기 위해서, 뭐 사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세금을 뭐 이제 좀더그 좋은 곳에 쓰기 위해서 이민 그 심사에 그 들어가는 비용들을 이제 그 본인들한테 부담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대박 무슨 그죠? 학생비자 3,400불 받는데 하는 게뭐 있어? 30분이면 하겠더만. 아유 참.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무슨 하여튼 뭐 근데 학비도 2025년부터 많이 올라요. 아 그래요 대학교도 많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좀 많이 오르더라고.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, 솔직히.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되게 컸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폭풍이 워낙 건지 지금 뭐라지? 학비도 예를 들어 프라이처치 기준 치면 고등학교 학비가 15,000에서 16,000불 16,500불 정도 됐는데 네 2만 불 정도 올라. 한 많이 올라요. 30% 정도 더 오르네요 30%는 아니, 30, 한 10, 20% 정도 되겠다. 예, 많이 올라요. 많이 오릅니다. 예. 하여튼, 많이 오르고, 이제, 올라야 되지, 뭐. 인플레이션도 있고, 지금, 그 월급이 다 올랐는데. 예. 맞아요. 예. 아무튼 좀, 우리 변호사님이, 스페셜리스트하게, 전문가적인 견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인상에 대해서. 네. 저희가 이제 그 인상 거를 보면은 다 올랐어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분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학생비가 현재 375에서요. 더블 750불로 딱 이제 인상되시고요. 아, 또 이제 어크레디티드 엠플로이 워크비자 그거는 이제 제일 많이들 신청하시는 워크비자인데 현재 750불에서 1,540불로 인상되고요. 그리고 이제 많이들 하시는 기술이민 스킬 마이그런트 캐리 레슨 비자는 현재 4,090불에서 6,450불로 인상되고요.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많이 그 소개시켜드렸던 사업자 비자 그건 현재 3,920불에서 12,380불로 이건 인상되고요. 뭐네 배가량 이상인데 네 배가량. 그렇죠. 그리고 제일 그 많이 그 점프한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. 그 제일 많이 그 오른 거는 투자이민은요. 7,900불에서 27,470불 인상이 돼요. 이거는 이거는 뭐 오지 말라. 2만 불 올라가지고 예. 그래서 예. 제가 이번에 한번 그 하는 투자이민이 있긴 한데 빨리 그 진행을 하시게 해야겠어요. 이제 그러니까 예. 그럼 저기 그리고 관광비자는 얼마 정도 되나요? 아, 광고비자요. 그거는 211불에서 340불로 그거는 그나마 그래도 많이 안 적게 올랐네. 인상이 됩니다. 네. 자, 변호사님, 표를 좀 보여주시면, 표를. 예, 말로 하는 아, 것보다 네, 잠시만요. 예. 천천히 좀 보여주세요, 천천히. 인상. 네. 보이세요? 예, 보입니다. 예, 한번 슬쩍, 한번 슬쩍. 다 나오네, 뭐. 그러니까 중간에 토탈 네. 밴드인가? 밴드라고 써있나? 밴드 A가 중간 게 네, 현재 금액이고 커런트 레이트 맞습니다. 그 네, 점 오른쪽에 검색으로 끝에 있는 게 이제
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이 나온 거네요. 예. 아, 예, 쭉 맞습니다. 나오네. 뭐 스킬, 레지던스, 뭐 엔트로포너비 쭉 나오네요. 예. 6개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. 이건 이제 첫 번째, 예. 두 번째, 세 번째, 뭐 두 다른 번째, 다섯 거는 번째. 솔직히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커다란 뭐 알아야 될건 없을 것 같고, 아까 네. 이제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이제 요거 이제 뭐 워크비자 755, 네. 1545 오른다는 거. 그리고 일단 뭐 영주권은 4,200에서 6,000. 이건 진짜 많이 안 올라서 다행인 것 같고. 네. 사업가 비자는 안 그렇고. 요거 요즘 핫한데 요거 진짜 많이 올랐다. 투자 네. 이민은 뭐 요거는 예, 그러니까 투자 이민은 뭐 어차피 뭐좀뭐뭐좀뭐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예, 이거 뭐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. 예. 맞아요. 이민성 발표에 따르면은 이 조치는 그 세금을 그 이제 4년 동안 5억 6천만 불 정도를 그 줄 거라고 말을 하는데, 그래서 네,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냥 그 지낸 사람들한테 그 나쁜 소식이 아니다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.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하지만 돼요. 예, 아무튼 간에. 예. 네, 신청자들한테는 좀 이제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, 예, 어떡하겠어요. 달라 그랬는데. 그러니까. 근데 이런 수수료 인상이 뭐 변호사비에 영향을 좀 미칠 게 있나요? 미칠 수가 있나요? 예, 이제 그 어떤 그 자문사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은 이게 또 이걸 또 기회 삼아 가지고 비용을 인상할 그런 여지가 있다고요.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할것 같은데, 네. 예, 저희는 그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회사 미팅을 했었어요. 저희 로펌. 예. 그래서 저는 아무리 뭐 다른 사람들이 인상을 하더라도 저는 그냥 그대로 이제 가도록 하는 그런 그 조치를 취하자고 말이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, 데니얼 변호사는 변호사비는 안 올린답니다. 근데 뭐, 네, 근데 그렇죠. 예. 저 이민성 수술 올려야지 뭐. 그건 어쩔 수 없지 뭐. 예. 근데 저건 좀 크다. 좀 크다. 근데 제가 그 보니까 그 뉴질랜드 수수료가 호주 그 수수료보다 비교 되게 많이 낮았어요. 아, 근데 그래요? 지금 이렇게 예, 인상을 보니까 호주 수준을 따라 아닌가 해가지고요. 호주는 되게 비쌌거든요. 아, 그 진짜? 수수료가 접수하는. 네. 거기는 진짜 좀 몇천 불은 뭐 그냥 기본이고. 아니, 몇만 분이 근데 뭐 예. 내가 왜 얘기하냐면, 우리 데니얼 변호사는 저도 이제 변호사들 많이 알고 하지만, 자문사들도 많이 알지만, 우리 데니얼 변호사의 비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수수료가 뭐더 변호사비가 더센것 같은 거야. 그렇잖아요? 맞아요. 수술이 수수료가 뭐 무슨, 와, 이게 좀 수수료가 변호사비가 더 나온다. 무슨 그런 느낌이 들어서. 예. 예, 뭐좀 그렇게 좀 비슷하게 됐어요, 뭔가. 예, 그러니까.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. 예. 자, 또 뭐, 또 다른 또 새로운 소식, 예, 있나요? 예, 그리고 제가 그 방금 전에 그 살짝 말씀드렸던 투자이민 케이스랑 맞게 됐는데, 예. 이분도 이제 그 수수료가 7,900불에서 27,470불로 올리기 전에 빨리 이제 결제해야죠. 이분도 재밌는 그렇죠. 케이스 빨리. 쓴게 이번은 뭐 이제 그 투자이민 중에 두 번째 매직 펀드로 해가지고 7만 아 750만 불 투자해가지고 아이고. 이제 영주권 그런 걸 냈거든요. 이분이 그 러시아분이신 거 되게 젊으신 분이신데 되게 특이한 점이 이분이 그왜 전형 때 이렇게 돈을 엄청 많이 사오기 대단하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왜 최근에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떴잖아요. 그래서 이분은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을 투자해가지고 대박이 나신 거예요. 아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안정적인 뉴질랜드로 와가지고 살고 싶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뉴질랜드 영주권 원하시게 되신 거죠. 그래서 근데 요런 거 같은 네. 경우 수익 증빙을 그 트레이드한 증거로 되나? 왜냐면 솔직히 이제 비트코인, 나도 비트코인으로 솔직히 이제 불법 자금을 가지고 나도 돈 있어야 올수 있잖아. 근데 그 수입에 대한 증빙에 대한 게 이거는 이제 그런 트레이드한 증거로 다그 증거가 되나 봐요. 그렇죠.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그 사고 팔고 하는 게 불법이 그렇죠. 아닌 예, 만큼 그러니까. 그 거래소를 따라가지고 하는 만큼 이제 다 이게 있거든요. 얼마에 예. 사고 얼마에 팔고 얼마에 그렇지, 그렇지. 예. 팔고 그런 것들이 딱 증명해지면 이게 합법적으로 이게 된 거고, 거기다 뭐 이제 그뭐 미심쩍은 게 있다면 그 이민성에서 이혼할 것이고 순서대로 이제 나게 됩니다.
예. 요새 왜그 최근 몇년 동안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다 이제 상향 조정이 됐잖아요. 네. 되게 최근에는 좀 꺾이는 추세지만 되게 모르겠어요. 요새 되게 막그 대선도 있고 트럼프도 막 암살 실패하고 바이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면 후보도 11월 미국 엄청 대선 지나야 우리가 예. 이제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예. 뭐 그래서 예. 일단은 우리 그거는 뭐 그거든 그거고 항상 우리 일을 열심히 해야지. 우리가 현재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. 예, 그럴 것 그렇죠. 같습니다. 하여튼 그리고 뭐 오늘 변호사님 설명 다 하셨나요? 예, 이제 뭐더 준비한 문제가 예. 없습니다. 아, 뜬게뭐 아니라 시장님께서 하나 예. 또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트럭 메케닉으로 지금 잡 베이컨시라고 해야 되나? 잡 베이컨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잡 베이컨시가 네, 뭐 400곳이 맞아요. 예. 네, 그 트럭 메케닉으로 하나 떴습니다. 월급은 지금 굉장히 지금 셉니다. 유젠드 월급 치고는. 그리고 그 트럭 메케닉이 디젤 메케닉이 그거에 들어가네. 그 그린 리스트에. 맞습니다. 메케닉 뭐 트럼프 그건 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론 그린리스트에 있는 걸로 뭐 그거는 아마 확인 안 그거는 해봤네요. 뭐 제가 이제 이뭐 그거야 뭐 이제 일단은 뭐 나중에 올리면 되는 거고 찾아봐야 되는 거고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맞는 것 같은데 월급도 괜찮아요. 예, 디젤 메케닉. 예, 그래서 월급도 지금 월급이 최소 한 5, 6천 불 정도 나갈 예정이고 하니까 혹시 주변에 디젤 메케닉 있으신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거 예, 하여튼 저희가 상담을 또잘 해드릴 테니까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고. 왜냐면 이게 좀 좋은 되게 잡이 떴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트럭 그 정비소를 지금 만들고 계신 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올해 말쯤 레디 예정이라 지금쯤 누가 신청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또 오늘 이민성 좀 기습 발표고 약간 좀 황당했지만 그래도 뭐 호주를 따라가는 수순이라고 본다니까 또 마음이 또 열받았다가 괜히 또아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또 네. 훈훈한 정보는 아니지만 마무리는 훈훈했다. 예. 하여튼 오늘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예, 다음 주이 시간에도 또 좋은 정보로 한번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또 같이 영상을 또 다음 주에 또 찍어 보겠습니다. 하여튼 예.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, 변호사님. 감사합니다, 회장님. 안녕. 안녕.